올해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여수와 목포 등 도내 13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996명, 중등부 1045명 등 모두 2041명의 학생이 출전해 육상과 수영, 체조 등 3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.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순천 팔마중학교 배구팀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소년체전 2연패를 노리고 있고 고흥동초등학교 정구부도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.